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주변 분들하고 일가 친척한테 연락 돌리느라 좀 늦었네요. 로마노님 방송도 안 켰다고요? 명절이라서 다들 늦게 자지 않았을까?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야, 지디 형 강화한다고요? 아, 지금이라도 되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22강 떳떳한 빨간 무기로 가고 싶어. 비켜봐서 안 되는데? 맞대. 장기는 보고 짜증내는 게 아니야. 보고 계세요? 아, 이거 뽑기 아니에요. 이거 애정 표현이랄까, 이거? 소중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야, 열 번만 누르겠습니다. 참을 수 없어. 지대 형 죽일 거야. 핫! 아! 장기 40호 레전드의 소망! 지금 마지막 아씨. 그 어디서 강화 대결이 붙었다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강화 대결한다고 골드 얼마나 태우셨어요? 강화 대결이라뇨. 그냥 누르고 있었어요. 그쵸, 그냥 누르고 있는데 이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겹친 거죠. 네. 아,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아, 맞아. 그리고 저희 오늘 추석인데 한복 입고 가는 거 어때요? 드레스 코드? 한복이 있나요? 다들 한복씩 입지 않나요? 도화가 거 뺏어오세요. 아, 나 도화가가 입고 있구나. 도화가 옷 뺏겨야겠다. 아, 맞다. 이벤트구나. 이다님 혹시 장기 몇 보셨어요? 나 아니요, 얼마 안 봤어. 나 지금 10호인가? 0 빼기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진짜 10호야. 아, 21에서 22 갈 때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에서 21 갈 때는요? 장기 100이요. 20에서 21 갈 때 장기 100 뺐어요? 죄송해요. 허이구나. 아이고, 저에게 어떻게. 아이고, 진짜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눈물이 나네. 아이고,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 아이고, 명절이라 덕담이 훈훈하네요. 아, 그러게요. 이게 진짜 이게 현실 명절 같네. 뭐 결혼했니? 약간 이런 느낌인가? 강기는 띄웠니? 22강은 언제 갈 거니? 직장은 찾아가고 있네. 진짜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망령회를. 이게 보니까 추석 당일에 수바 8명 다 모여가지고 지금 헛소리하면서 게임한 그 누구도 안 된다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혹시 진짜 막 망령회 때문에 집에 안 내려가고 막 그런 거 없죠? 아니, 설마. 에이, 그런 건 없지. 저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레이드 때문에 못 간다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 난 저도 벌레는 잡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잡아야 이거 되고. 이따님 불속성 효자셨네. 아, 그래도 효자잖아요. 아, 저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우리 서리님 그래도 추석인데 명언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아니, 들어야지. 절대. 아니, 뭐하세요 지금? 아니, 자, 절대.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다 형, 장기백 본 거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장기백을 본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출발하시죠. 아, 이다님 괜찮으세요? 아니, 서림이 덕분에 피부가 요즘 좋아요. 막 이게 소름이 돋았다 안 돋았다 이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빨리 줘, 빨리 줘. 무령놈, 무령놈. 무령놈, 나이스. 대박지. 간다, 필살. 대박지. 와우! 와, 대문지 뭐야? 와, 뒤에 뭐야 이거? 뒤에 뭐야 이거? 저희 이 파티 버블 안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아니, 누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야? 데미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떴지? 난나한테 데미지 증가 있을걸요? 아, 데미지가 있어? 본인이 진심 모드로 가면 진짜 딜이 살살 높겠다. 아, 진심 모드입니까? 죄송해요. 레이더 진짜 잘 들어야 돼, 진짜. 어, 뭐야? 아, 좋다! 파티 바꿔주세요! 파티 바꿔주세요, 이거! 3시 던집니다, 3시 던집니다! 오케이. 뭐야, 뭐야, 한실 조심, 한실 조심! 조니니님!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뭐야! 걸렸어요! 아, 오, 실수했다, 이거! 아, 이거 지도! 아, 뭐야! 실수로 개뿔, 당신 보이잖아! 아니! 조니님, 입금하세요! 아, 이다님 감사합니다. 네. 모종의 거래가 있었네요, 이거.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네, 뭔가요? 네. 파티 바꿔주세요. 아, 잠깐만. 저 동의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 좋아. 가보자. 이랬는데. 아, 싫어. 아, 잠깐만, 싫어도. 아니야, 와. 나 갈 거야. 안 돼.
아니, 벽구 좀 안 가. 아, 배째 아 몰라 나 누워 그냥. 안 가 안 가. 안 돼. 누워. 아까 배째 배째. 배째. 서린 지금 돈이 무시하는 거야 이거? 서린 죽여버리겠어. 나이스 나이스. 아유 좋아요.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들어가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 너무 더워. 바로 야 진짜 나이스 그래픽이다. 아 있네? 센터고 빡들고 빡들고. 안돼 무슨 빡들. 자 과연 앞으로 자 걸러내기죠 이제? 이거 벌써 뭐 3주 차인데 이거 못하면 저거야지. 여기서 죽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좀 죽어! 완전 길이 갈게 사네요. 누구 하나 가주세요. 아 저기 안 죽어? 언제 그거 하나 가주세요. 아우 시원하다 미리 빨리 하죠 빨리 하죠. 아, 에이 빨리 깨세요. 아니 좀 쉬세요 쉬세요. 아이 쉬어야죠. 아, 고생하셨는데요. 시장 냅두기 맞습니다. 아, 지금 빡틀 타임 빡틀 타임 센터고 센터고. 아 나이스 센터고 나이스, 센터고. 나이스. 내가 갈 뻔했다니까 방금. 빨리 물량 좀 먹어봐요. 오 혹시 감사 감사. 오 뭐야 안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무도 브리핑이 안 해 저거. 어차피 여기서 또 죽을 수도 있어. 여기서 또 한 명 죽을 때 되긴 했어 근데. 서리만 지금이다. 확인. 언제 같은 편 됐어요? 이 사람 좀 부파. 어디 와야 돼? 와! 전문가님 와 진짜. 그거는 다른 방식이야. 아 제대로 해야겠다. 3주 차인데 이 건물에서 죽을 수가 있구나.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제발 지풍아 하나만 먹자. 야 자전거. 사랑해요 디트. 나이스! 어! 들어왔다! 떡적이다! 드디어 오늘 담그는 날입니다. 뒤졌습니다 이제. 잠깐 게임 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8명의 플레이어와 AI들이 한 공간에서 돌아다니는데 닭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플레이어일 것 같은 닭을 찾아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아닌 AI를 찌르게 될 경우 기절에 걸리니 신중하게 찔러야 합니다. 8명의 플레이어 중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한 게임 설명 가이드였습니다. 추석 때 우리 로아끼들이 이렇게 종게임을 한다는 거 정말 뜻깊은 추석 특집이거든요. 자 8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 1등 한 사람은 그 다음 맵에서 빨리 죽어도 되고 브리핑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등을 뽑는 거예요. 1등은 20만원, 2등은 7만원, 3등은 3만원으로 딱 상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사람 아니야 이거? 아우 다들 어디 계세요? 이나부 죽여버려 하면서 부킹하네. 야 이거 우물 근처 두 명 있다 이거. 아까 제일 먼저 계속 죽은 사람으로서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짱연이 조인양은 웬만하면 구석이에요. 웬만하면 구석까지. 저기 한 명 저거야. 저거 지금 여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제 AI보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AI 죽고 있나요 지금? 못 봤어. 이 그래? 사람이랑 저 사람이야. 왜 도망을 가지? 왜 도망을 갈까? 어 게임 무서워! 당신에게 칼빵을 놓아주고 싶군요. 누구지 근데? 오, 저 사람.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저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오 잠깐. 아니네. 아씨 찔러버려. 이게 찔러.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일사의 버스커 퓨리에. 6킬이 말이 되냐? 6킬 뭐야? 너무 안 싸웠어 너네 근데. 전 이제 브리핑만 합니다 여러분들. 2등 7만원이에요 근데 저 여기서 제가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등 와~ 2등도 10만원이야. 2등도 10만원 망치고 그냥 상어 먹고 죽어주실? 어 그냥 상어. 아 그래 그거 그래. 죽는 게 나 잠깐만 어딨어. 오? 오케이 나 죽었어. 아니 사람 미안해. 아 나 못 봤어. 아이고 저게 전략이야? 저 사람이야. 야 상어 올 때 급하게 으아! 봤다. 야 저건 진짜 리얼 상어입니다. 어디야 위치 말해줘. 위치 파라솔 위쪽. 파라솔 위쪽? 지금 급하게 벽으로 뛰어가든지 벽 앞에 서 있음.
파라솔 옆으로 가는 중? 이단님 죽여버릴 거야! 모래성 근처, 이 모래성 근처? 이단님 죽여버릴 거야! 모래성 근처? 이단님 죽여버릴 거야! 확인 확인 확인! 와 진짜 무섭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와 진짜 무섭지. 올라오네. 아니 씨. 와. 야 이거를 잡았어.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못 죽이고. 어 이걸 내 진짜. 어디지? 와! 죽어. 널 담을 거야. 와! 아. 일단 우리끼리 싸우면 조인형님 오무질이 안 돼 안 돼. 아 네 안 돼. 조인형을 죽이고 가야 돼. 야, 네 마리밖에 없는데 뭘 또 찾고 있냐, 진짜. 네 마리밖에 없는데 찾고 있어. 아, 미친. 야, 밥 나왔다.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야, 이거. 들어와. 아, 이씨. 들어와. 야, 맞다, 이거 이제.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10만원, 크게 10만원. 갈방 10만원, 갈방 10만원. 여긴 한번 픽나면 끝나는 거야. 픽나면 끝난다. 여기 픽나면 끝난다. 여기 픽나면 끝나. 과연. 아이 오! 자! 오! 아니. 야, 칼과 칼끼리 부딪히고 있어. 야. 와, 진짜. 아! 실전에서 강하네. 그러게요. 다음 데스매치 맵에서 시작하고 이제 이다랑 제가 처음에 브리핑할게요. 오케이. 네. 아. 일단 최후의. 와우, 3만 원짜리 칼지. 하나 둘 셋 하면 찌르죠. 네. 하나 둘 셋. 오. 아, 조용히 3등. 이렇게 모든 대회가 끝났습니다. 레전드 메리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아, 고생하셨습니다.